유창희 대표님의 공약 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HPSP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전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아질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계속 뉴스가 나와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이 외국인들이 대만 쪽 매도를 하고 국내 시장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TSMC가 지난주에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어요. 호실적이 나온 그날은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차트 보시면 지난 10월 13일에 한 장중 거의 뭐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만 그 이후엔 다시 저점을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만 지정할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 또 국내 시장 규제, 뭐 대만도 TSMC도 완화 그 유예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좀 고난도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럼 HPSP는 반사익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주가가 그 상장 가격 언저리까지 하락했다가 좀 했었던 부분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6만 5천 원 목표가는 아직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형성되었던 4만 8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를 오늘 공략주로 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좀 알아보는 중에 시장이 좀 하락 전환했네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파란불 0.19% 정도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좀 전환되고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시장의 힘이 조금씩 탄력이 약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로 대비를 했는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9,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샤페론. 오늘 일단은 시장이 뭐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오늘 대비는 성공적이다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페론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엔 이성웅 이사님의 오늘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3분기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 안에서 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3분기의 실적의 부진까지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실제 대형 TV라든지 대형 그 패널 이쪽 면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더라도 마진이 약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지 않고 그 뒤에 자본 이슈까지 있을 수 있지만 주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첫 번째로는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 최근에 강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수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실적이 나빠질 게 없는데 내년에 새롭게 애플에서 이제 출시하는 뭐 VR, AR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생산이 될 경우 뭐 OLED와 관련된 뭐 패널 이쪽을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고 절대주가가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설정할까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좀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가격에서는 좀 눌림목이라고 하죠. 단기 이평선까지 붙는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매수가는 14,6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유창희 대표님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언급해 주실 게 있잖아요. 네.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뭐 계속해서 시장은 저는 조금 굴곡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
11월 초 중순까지는 완만한 상승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한 2,400 중반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좀 고르실 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7월, 8월 대비해서 9월, 10월이 거의 60% 정도 이상의 일평균 공매도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좀 증안펀드 유입에 대한 기대감하고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솔직히 공매도 규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게 움직이면 쇼크 허버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7, 8월 달에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혹은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도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 좀 중심에서 보시고요.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평균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거나 현재 주가 수준에 있다라면, 주가가 올라와서 이들 종목이 올라온다라면 환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뭐 삼성 SDI를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좀 매수하신다라면 좀 공매도가 좀 있는 종목군들을 일부 선별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좀 선점해서 저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유창희 대표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인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 글로벌 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